여러분, 1년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몇 년 전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는 분들 많죠? 부끄러움은 잠시 넣어두고,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이 심각하다는 뉴스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실제로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해요. 절반! 여러분, 자괴감 느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책 덕후들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 오프라인 서점들도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출판계는 날이 갈수록 위기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책을 팔아요? 네, 팔 수 있습니다. 자동로 5%가 아니라 책은 읽지 않지만 묘한 죄책감을 느끼는 95%에게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저자 서영택 대표 이야기입니다. 구독 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만 구독할 줄 알던 시대에서 이제는 뭐 영화, 술, 꽃, 자동차, 아니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구독한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책 구독하는 것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2017년 밀리의 서재가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 국내 전자책 시장에 구독 경제라는 모델은 생소했다고 해요. 어떻게 책을 구독해서 볼 생각을 했지? 사실 책은 소장 가치가 큰 상품 중 하나였잖아요. 책이 가득 찬 책장을 벽면에 쭉 두르고 있어야 아, 저 사람 책 좀 읽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 실제로 읽는 책은 20%에 불과하다곤 하지만요. 책장도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독서를 멀리하는데, 책장을 내 집 서재가 아닌 스마트폰 속으로 옮긴 사람, 책을 평생 소장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으로 보게 만든 사람, 이 정도의 생각의 전환, 20대 청년 창업가가 눈에 아른거리실 텐데요. 하지만 반전! 서영택 대표는 50대에 밀리의 서재를 창업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50살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트렌디한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서영택 대표도 20대 시절 몇 번의 창업과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직장생활과 사업을 왔다갔다 하며 지내다가 2005년 젊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던 웅진 싱크백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 후 웅진 패스원 대표도 했다가 2012년 웅진 싱크백에 다시 돌아와 대표 이사직을 맡았는데요. 이때 당시 웅진그룹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받는 등 거의 쓰러져가는 중이었어요. 서영택 대표가 취임하기 전까지 웅진 싱크백은 학원, 교과서, 방과 후 교육 등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감당을 못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뚝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서 대표는 쓸데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강점을 살리는 데 주력했죠. 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주력 수입원이었던 전집 판매가 부진을 면하지 못했는데요. 이때 웅진 싱크빅을 살린 아이디어가 바로 웅진 북클럽이었습니다. 매월 회비를 내면 종이책 구입에 더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였어요. 아니, 이거 지금 밀리의 서재와 많이 비슷하네요. 사실 전집이라고 하면 출판사 통일해서 순서대로 쫙 몇십 권 책장에 꽂아놨을 때 너무 뿌듯하고 막 희열이 느껴지는 아이템인데, 이걸 디지털 콘텐츠? 학부모들 입장에선 뭔가 싶은 거죠.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냐? 일단 회비를 내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태블릿을 종이책과 함께 묶어서 줘요. 또 프로그램에 따라 가격이 4만원에서 12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내가 낸 돈만큼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내가 회비만 내면 종이책에 비싼 태블릿, 그리고 책 살 수 있는 포인트까지 주네? 또 살 수 있는 책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무려 140여개 출판사의 아동용 콘텐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책이 너무 많으면 또 고르는 게 일이잖아요. 웅진 북클럽은 큐레이션을 아주 잘해줘요. 책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보여준 후에 흥미가 생기면 더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시 2년 만에 이 신사업은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으게 됩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웅진 싱크빅이 4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고요. 서영택 대표 본인의 경영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입증한 거죠. 이렇게 회사를 일으켰는데 서영택 대표는 또 욕심이 납니다. 젊은 시절 사업 몇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자신감이 붙은 서 대표는 창업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창업 아이템은 대박 쳤던 웅진 북클럽에서 조금 더 확장시켰는데요. 단순히 책만 유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책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 때려박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밀리의 서재는 알아서 책을 열심히 읽는 5%의 소수가 아닌 혼자만의 의지로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95%의 대중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밀리의 서재의 유명한 광고 카피 중 하나가 읽어야만 독서인가요? 인데요. 아니, 그럼 독서 뜻이 읽을 독의 책서인데 당연히 읽는 게 독서지 생각이 되지만, 서영택 대표는 독서라는 것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납니다. 단순히 종이책을 읽는 것만 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의 요약본만 읽고, 책을 오디오로 듣고, 독서 트렌드를 보고, 독서 노트에 기록하고, 그냥 독서에 관해서 떠드는 것까지 전부 다 독서라는 거죠. 독서라면 자고로 고전소설 정도는 읽어주고, 엄청나게 두꺼운 경제서적쯤은 읽어줘야 한다는 뭔가 넘지 못할 벽 같은 이미지를 깬 건데요.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독서야! 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밀리의 서재가 만들어줍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 수 있게끔 만든 밀리의 서재는 현재 보유 도서만 10만 권, 회원수는 350만 명에 달합니다.
350만 회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책별로 완독 확률과 예상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죠. 너 이 책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있으니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 같은데요. 웅진 북클럽에 이어 밀리의 서재까지 성공시킨 서영택 대표.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러는 거야? 근데요, 20대에 창업했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일에 컨설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를 막 창업한 초기에는 창업 멤버 6명과 함께 매일 저녁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최악인가요?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면 조금 더 말랑말랑한 날것의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인지 지금 실행하는 서비스들의 상당수가 술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회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스타트업만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네요. 밀리의 서재는 몸집을 점점 키워서 최근 기업 가치를 1,500억 정도로 평가받고 내년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책 플랫폼 기업으로는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책을 상품으로 하는 출판 기업이지만 그들의 경쟁 상대는 교보문고와 예스24 같은 대형 출판 유통업체가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매개로 각각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을 전환하고 전환해 새로운 타겟층과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서영택 대표. 밀리의 서재가 앞으로 출판 시장에 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독서 포기하지 말자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부엉!